고객님 근데 중요한 건 얼마나 건조가 잘 되느냐. 네네. 선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어렵게 뒤집고 아니면 비싸게 사고 못 믿고 하셨어요. 6kg 한 가지요. 네. 이렇게 팔달했어요. 세상에 쏙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요 정도를 말리려면 몇 날 며칠 걸렸다고. 아니요. 6kg이 리킵에서 하루 반이면 네. 요거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고객님. 아래칸에서 위칸까지 골고루 건조가 잘 되는 요 소리. 경쾌하죠? 네. 자, 다시 한번. 바사삭. 이렇게 이거죠. 정성으로 건조가 다 됐어요. 그리고 실내 미세먼지 무섭대잖아요. 예. 한 번 더 에어필터로 걸러드릴 테니까 리킵 하시고요. 벌써 주문 야단 났습니다, 고객님. 자, 특허받은 식품건조기 리킵입니다. 네. 가져가시면 8단이니까 지금 오신 분들은 올해 마지막 생방송 보고 계신 건데요. 네. 아이들 방학 맞아서 일단 요거 먼저 하세요. 가위부터 하세요, 고객님. 네. 수분은 날아가고 영양은 내려앉습니다. 여기 보세요.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식감으로 건조하세요. 쫄깃쫄깃하게 하거나 아니면 네. 어머, 바삭처럼 바삭하게 하시면 네. 애들이 비타민부터 껍질에 있는 팩틴까지 다 먹죠. 그러니까요. 아니 고객님, 보통 일반적으로 과일도 드시겠지만 때로는 네. 키위를 이렇게 쫀득하게 젤리 느낌으로, 때로는 같은 키위도 이렇게 바삭한 네. 오! 과자처럼 드세요. 너무 예쁘죠. 그냥 카스테라 빵에다가 생크림만 얹어가지고 건조한 과일 올렸더니 너무 근사하게 케이크 하나가 나왔어요. 네. 우리 아이들 겨우 내내 밤이 또 기니까 네네. 간식용으로도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에 저는 진짜 이거 때문에 정신 못 차려요. 네. 고구마 말랭이 29,710원의 혜택이면 이거 사고도 남죠.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쫀득쫀득 집에서요. 자, 그리고 맛있어요. 이거 굵기를 좀 달리해보세요. 간단하게 네. 썰어서 그냥 이렇게 쏙쏙 집어드실 수 있는 고구마 스틱. 네. 한 번 더 튀겨내면 어머나 고구마 과자까지. 겨울철 먹거리 리킵에 맡겨주시고요. 네. 딱딱한 단감이 들어갔다니. 이거 진짜 예술. 겉은 이렇게 야들야들하고 속은 이렇게 촉촉합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맛있게 해보시니까 감농장 네. 하신 분이 9세트 샀다면 말 끝났죠. 프리미엄급 모델이고요. 네. 저는 충북 보은이 저희 집 시골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리킵에 넣었더니 안쪽에 대추가 우리 집 건강 차가 다름없고 네네. 건강 재테크가 따로 없는 게 네네. 이런 것들을 겨우 내내 끼고 사시는 거죠. 맞습니다. 모과차에, 생강차에. 생강에서 귤 까드시고 귤 껍질 버리지 마세요. 네? 귤피차도 도라지도. 여기에서 고객님 요거를요. 요즘에 어떤 차 드세요? 너무너무 춥다 보니까 네. 집에서 차 한 잔도 요거 지금 저희가 도라지랑 배랑 같이 건조시켜서 진하게 우려서 드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 집 건강 예. 찻집이 따로 없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네. 똑똑한 리킵은 발효까지 합니다. 자, 유산균 네. 덩어리. 어머, 요구르트 찰랑찰랑하게. 애들 겨울방학 끝나면 누구는 뭘 먹였길래 저렇게 컸나 하시죠? 건강한 네. 것들 자연의 비타민 한번 먹여 맞습니다. 자, 발효 이제 어렵게 하시는 게 아니고 콩 같은 경우 삶아가지고 요 안에 그냥 담아 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검은 콩, 노란 콩 가리지 않고 묵은 콩도 되고요. 네. 살살살살 돌려보니까 그토록 우리가 어렵게 쓰는. 만들었던 바스를 끈 덩어리가 이렇게 탄생이 되고요. 네. 이거 만드셔서 고객님 랩에 조금씩 소분하셔가지고 요렇게. 그때그때 드시고 싶을 때 네. 하나씩 꺼내서 끓여드시면 되죠. 알뜰하게 네. 하시고 여기에 바글바글해서 8단이니까 네네. 뭐 천연조미료부터 시작해서 건강한 것들 싹 다 하시는데 맞습니다. 아우, 날씨 추우니까 뜨끈한 국물 생각나시죠? 네. 아, 청국장찌개 너무 좋죠? 이렇게 넣고요. 요 안에 재료도 지금 애호박에서 고추도 네. 리킵으로 건조시켰고요. 저는 눈 올 때 재료 없는데 마트 나가는 게 제일 쉬워요. 그리고 왜 이 안에 들어가는 진한 국물도 이제 화학조미료 아니고 고객님 천연조미료 리킵으로 만든 것 듬뿍 넣으세요. 애들 뭐 혀 노래 지는 거 먹이지 마시고요. 한 끼를 먹이더라도 이렇게 제대로 된 거 국물이요. 진짜 네네.